네, 오늘 짱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 TV 먼저 살펴보시죠. 하나 머티리얼즈, E&D, 참 좋은 여행, 캠트로닉스, 하나 투어, CNC 인터내셔널, 애니플러스, CJ E&M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TV 살펴보겠습니다. SK, AD칩스, 롯데정밀화학, 초록밴미디어, 세원, 한미약품, 라이프시멘틱스, 한섬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뉴, 후성, S51, 대한항공, 율촌화학, 자이언트스텝, 우리바이오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요. MTN 살펴보겠습니다. 경인양행과 삼성엔지니어링,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SKI테크놀로지, 하이트진로, 카카오 이렇게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 체크하고 왔습니다. 자, 먼저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한섬이고요. 네, 뭐 의류 관련주로 뭐 타임이라든지 뭐 마인 등 굉장히 뭐 이런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네,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적을 보니까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여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쇼핑 쪽으로 조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오프라인 채널의 어떠한 그 가파른 회복으로 2분기 실적 역시도 이제 매출 성장에 굉장히 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분기, 4분기까지도 사실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오프라인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언제든지 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또 불안 요소도 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이 지금 회복 중에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 채널 역시도 현재 지금 고성장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또 매출액이 20%가량 증가를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두 군데 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은 이제 오프라인 대비 이제 일회성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 지출이 굉장히 조금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고마진 제품에 있어서 이제 고마진을 창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또다시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쪽으로 충분히 수익을 좀 상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채널 성장 역시도 당연히 실적에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내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적자를 기록했던 오프라인 부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또 회귀가 되면서 이제 실적 정상화와 또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을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직한 그런 이제 실적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실적 개선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좀 크게 갈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어떤 기저 효과와 또 성장성을 본다면은 현 주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이제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섬은 2016년부터 현재 5년 동안의 이런 실적 추이를 보면은 작년 빼고는 한 번도 내 적자를 기록을 한 적이 없던 그런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런 성장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2022년, 2023년까지도 연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자리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의류 섹터가 약간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지금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어 외국인들 매수세 붙으면서 현재 3.35%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호텔신라고요. 네. 네,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 사업이 이제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이제 그 호텔 쪽이 네, 10%를 차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면세점 사업의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중국의 이제 그 따이공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국가 간의 왕래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창사 이래로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귀하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또 위드 코로나 시대로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실적에서 그렇게 큰 어떠한 그 부분들을 받쳐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2022년에서 아무래도 2023년까지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기적인 게 문제이지 이제 종목 특성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으나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제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한항공 이런 항공주들 역시도 굉장히 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여행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면세점 그리고 이제 호텔 쪽인데 뒤늦게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아쉽지만 특히 이제 실적 부분이 22년에서 23년 가면 충분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장기의 기간을 중국의 개방 시기와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시기적인 문제이다. 네, 그거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이지 사실 중국이든 미국이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여행 산업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시기를 맞출 수 없다라는 점에서 네,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신라 살펴봤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뭐 항공이나 여행 관련주들은 한 바퀴 움직였는데 그 후행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이트 진로고요. 사실상 조금 애매한 종목이긴 합니다. 현재 지금 수익성을 좀 기대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규제 여파가 조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그에 따라서 주류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쟁 강도에 따라서 어떠한 그 높아짐에 따라서 판관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업이익률이 이에 따라서 또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전반적인 2021년에 대한 어떤 그 외식 시장에서의 실적 회복 기대감은 조금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뭐 제주 맥주라든지 이런 경쟁사들의 상장 여파 그리고 혹은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주류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줄어들면서 이 국내 맥주 시장 규모가 약 지금 10% 정도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그 마트를 조금 가봤는데 굉장히 좀 많은 맥주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이제 수제 맥주에 대한 어떤 신제품 출시들로 이제 자사의 대표적인 맥주가 있죠. 또 필라이트에도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사실 단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리오프닝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서 주류주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 붙으면서 1.19%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그러면 관심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네. 패스이고요. 네,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네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네패스의 자회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네패스아크의 증설 투자의 수혜를 조금 크게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패스아크가 최근 시스템 칩의 어떤 그 증설에 따른 내 신규 장비 투자를 지금 공식 금액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규모를 봤더니 이제 33% 자산 총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좀 대규모 투자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거래 상대방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 이런 테스트 장비 공급사인 이제 테라다인입니다. 이 테라다인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 이제 톱2의 이제 공급사인 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은 네, 후공정 파트너 관계 강화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네
마크나 이제 네페스에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설비 투자 영향으로 이제 2022년에 전반적인 실적 컨센서스가 크게 지금 상향 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반도체 업종에서는 이제 비메모리 수혜주가 메모리 수혜주보다는 굉장히 좀 많지가 않은 환경인데, 사실 이번 대규모 투자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네페스아크의 현재 주가를 조금 보자면은 이제 2021년 실적에 대비해서 약 8배의 멀티플을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의 예상 매출액을 보자면 약 1,758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영업이익은 이제 48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2022년 실적에 이제 반도체 업종 평균이 이제 멀티플이 이제 15배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정을 해보자면은 목표 주가 역시 지금 상황에서 약 25%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보면은 현재 수준인 멀티플을 또 18배 정도로 유지를 한다면은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약 50% 정도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황이라는 것은 또 언제든지 네, 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목표가를 너무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업황 평균으로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또 보면 2023년까지 봤을 때도 이제 매출액이 약 2,500억 정도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가 수준이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 현 주가 대비 25% 상향 여력이 있는 네, 45,000원 부근까지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는 네페스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또 증설 투자에 대한 수혜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목표가 4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